재밌겠다. 삼촌,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삼촌은 커피 빨리 내리야지. 삼촌, 예, 삼촌 할 거 하고. 아, 네, 네. 우리 할 거 하고. 그 핸드드림이 그 다른 커피 회사, 내린 커피 회사 커피장이 좀 많이 들어간다는데 왜 사실 뭐 온도를 많이 써야 수율이 높은 커피를 드시기 좋습니다. 더 삼촌 잘한다. 더 삼촌 잘한다. 박수. 나중에 거제도에 와인계를 이게 원두의 특징을 이렇게 사장님 또 직접 디자인하셔서 아침에 눈 뜨면 이거 마셔야죠. 아, 박수 인. 오~ 오~ 그렇게 하려면은 아~ 부끄러워하시잖아. 누님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이해 부끄러우니까 누님은 일어나 부끄러워 위해서 적당히 일 정도에 자 우리 저는 박수인입니다! 아! 박수인! 아, 저는 은범이가 지금 마시는 게 에디오피아 구지 한별라 G1 1 피니쉬죠? 입안에서 향연이 이 얘기가 좀 선생님이랑 좀 가까운데 이 강의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예. 거제 지세포 명물 되려고요. 명물이 이제 총되는 거지 그래. 이거 갖다 드릴까요? 이거 많이 살 진짜 며칠로 사. 어디도 아니야. 영화 선생님 내가 조금 제품 한 거. 어디요? 하나를 해봤더니 저 물줄기가. 와. 에디오피아 구지라는 지역에서 나온 콩으로서. 지금 드시고 계신 거는 워시드라고 하는 이제 그런 공법으로 만드는 건데 워시드 공법은 그 생두를 까서 물에 씻어가지고 말린 다음에 아. 나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씻는다. 워시드. 더삼촌. 더삼촌은 2012년을 오픈으로 시작해서 이번 년 7월이 10년 차인 가게로서 현재 로스팅부터 시작해서 생두 선별까지 싹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품질 높은 콩을 제공하는 업체로서 머신 설치, 튜닝, 수리 뭐 이것부터 시작해서 뭐 인테리어까지 싹 다 하는 총괄적인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면 뒤에 그 수강 모집을 교육하고 계시는데 네. 그 선생님이 내추럴한 제자들이 한 이제 손가락으로 뽑을 수 없겠지만 대략 한 몇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창업만 하신 분만? 창업하신 분만 2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교육받으신 분들 엄청 하시겠네요, 그냥. 네. 그리고 이제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커피란? 어떻게 내리든 저 내리는 법에 정의 내리지 말고 혀에 느끼는 것만 정의 내릴 수 있는 그냥 즐기는 차처럼 즐기는 그런 음료였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계속 장사를 하고 계실 겁니까? 지역에서 조금 더 커피를 많이 즐기실 수 있도록 편하게 즐기실 수 있는 커피를 계속 제공하고 그냥 다 같이 잘 어울려서 즐거운 한 잔 마실 수 있는 가게로 기억되었습니다. 거제도에도 지금 이제 원두 판매하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예. 많이 있는데 이제 다른 집도 좋지만은 우리 집만의 특별하게 우리 집은 이제 이 집하고는 차별이 좀 그런 게 있다는 느낌. 더삼촌의 입맛 사실 차별점 있고 저 집 맛있는데 이 집 맛있는 집을 가는 것처럼 사실은 많은 가게들이 생겨서 선택권이 많아질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돌다가 다시 오셔도 맛있는 가게였으면 좋겠습니다. 커피 가게를 하시는 분인데 커피 가게를 차별 두지 않고 이어도 좋고 이어도 좋으니까 더삼촌은 아무래도 돈이 입맛으로 하니까 공포양 돈은 없나? 물어보고 괜찮으면 우리도 연호예요. 조금 촬영해 주시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는 더삼촌 대표 임성현입니다.